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요거 오늘은 이렇게 화분이 하나 남아 있어서 요거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리니치 카울. 지난번에 그리니치 카울 한번 보여드리긴 했죠. 아주 이름도 매력적이고 생김새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미인 종류의 하나예요. 요 그리니치 카울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요 그리니치 카울은 요 이름도 특이하고 아주 미인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게 생긴 아이예요. 요 학명은 파키피덤 속이고요. 파키피덤 글루티니 카울레라고 합니다. 원래 본래 이름은 글루티니 카울레인데 이게 조금 발음이 힘들어 갖고 그리니치 카울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라틴어로는 글루 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글루 스템이라는 거는요, 그 뜻이 줄기 부분이 끈적거린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기 줄기 부분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끈적임이 있어요. 끈적끈적. 팔이 목이 달라붙게 하는 그 끈끈이 그것처럼 끈적여요. 이 아이가 그렇게 끈적거리기 때문에 이름이 글루티니 카올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좀 여러 가지예요. 국내 이름으로는요, 도전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요거하고 비슷한 아이 아니면 같은 아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퍼품 캔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요세 가지가 다 똑같은 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비슷한 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찾아봤거든요. 도전희, 퍼품 캔디 세 가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미인은요, 도미인하고 이미인이 있습니다. 그 이미인이 가장 좀 비슷한데요. 그 이미인하고 좀 다른 점은, 특이하게 다른 점은요, 요 우리 그리니치 카울은요, 맨 끝에 코끝이 참 매력적이에요. 코끝을 자세히 봅시다. 코끝이 하얗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코끝 바로 옆에는요,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입장 전체는 그 보라색 밑에는 그린색, 하얀 녹색으로 흰 분을 쓰고 있으면서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린색. 그래서 그리니치 카울은요, 세 가지 색깔로 돼 있습니다. 다른 미음보다는 좀덜 통통하고 좀 길쭉하지만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꽤나 있는 아이입니다. 저는 요 코끝, 요맨 끝에 요 코끝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요거 이제 하얀 백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그리니치 카울은요, 원래 잎꽂이로 번식을 해요. 뭐 자극꽂이로 되지만 잎꽂이 번식도 이게 거의 90%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 되는데 요게 그래서 가짓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귀한 아이예요, 그리니치 카울이. 번식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금도 조금 물이 들어 있지만 이제 물을 좀 줄여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켜가면서 햇빛 다이어트를 하면요. 햇빛은 강하게 비춰주고 물은 다이어트를 시켜주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은 좀 여름이라서 조금 덜 들었지만 가을부터 봄까지는 아주 더 예쁘게 보라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그래서 입장은 이제 주로 세 가지 색상이에요. 그린색, 보라색, 하얀색. 아주 감상할수록 특별한 다육 미인이에요. 이미인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이미인은 통통하고 요 코끝이, 하얀 코끝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미인도 줄기를 끈적거립니다. 가까이서 한번 자세히 봐보면, 네, 이렇게 코끝은 하얗고요. 그리고 그린색과 요 코끝 옆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매력적인 색깔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물 주실 때는요, 밑에 입장이 쪼글거리고 요 아이가 물렁물렁할 때쯤에 물을 주시고요. 요거는 저면간수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요,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보세요. 흙을. 그래서 완전히 말랐을 때 저면 간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목초액이나 이엠액 등뭐 식초물이나 이런 거를 좀 타갖고 살균제를 가끔 뿌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물을 많이 조심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또 햇볕에 달달 구우면 아주 예쁜 색감을 띄우고 있는 그런 그리니치 카울입니다. 좀 특이한 미인이라서 제가 오늘 그리니치 카울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름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분이 하나 남아있어서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리니치 카울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